아, 이쯤 당겨도 아시는 거예요? 좀 3분의 1, 3분의 1 더. 아이씨, 뭐, 말도 안 돼. 이 정도면 아시는 거예요? 해봐, 문화오나. 아하. 제발 픽돌. 나왔나? 제발 픽돌. 광고 방송이라지만 제발 픽돌. 아니, 왜 픽돌을? 와, 더 뽑아. 당신 이렇게 행복하면 안 돼.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는데 이 사람? 아, 저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기 백야극방 이번에도 또 광고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 또 이렇게 광고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호독 네, 사랑합니다. 근데 메인 화면은 엥? 이거 뭔가요? 호이? 백야극방 캐릭터들이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게 뭐죠? 어, 용연님 잠깐... 이게 뭘까요? 아니, 근데 지금 같이 하는 사람은 또 누구지? 그렇습니다. 우선 같이 하실 분은 저희 스트리머 용연님, 김용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리머 김용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오늘 우리 백야극강에 제가 좋아하는 게임 페르소나 5 로얄 콜라보가 진행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문서 찾아왔습니다. 띠용. 이거 이벤트 페이지 들어온 거거든요. 아, 이 사람들 진심인가 봐. 콜라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거 콜라보가 UI도 그렇고 지금 부분도 그렇고 진짜 너무 완벽하게 재현해놨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왜 모였냐. 첫 번째로 백야극강에 이제 페르소나 콜라보가 나왔다. 두 번째로 왜 김나성과 김용련인가. 참고로 저는 페르소나를 잘 몰라요. 페르소나를 시리즈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즐겼기 때문에 잘 아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번에 페르소나 콜라보 한다고 해서 입문을 했습니다. 또 반쪽 합하면 이제 완전하게 다 아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근데 완벽한 반쪽은 아니에요. 오래 했을 뿐이지 그렇게 깊진 않은. 저도 사실 또 한 지 좀 됐기 때문에 나성님 IQ 100, 제 IQ 100 합해서 총왕 IQ 200으로 총왕 IQ 200으로 저희는 콜라보를 진행해 봐야 돼요. IQ 총공격이다. 그럼 저희 간단하게 예. 저기 그 이벤트 페이지에 그 스토리부터 살짝 보고 가죠. 저 근데 이 캐릭터 설명하라 그러면 잘 못. 가차로 뽑았던 캐릭터. 여기서 나는 개인적으로 페르소나 캐릭터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좀 그러니까 이게 뭐지? 어쨌든 백야극관과 페르소나의 접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닌. 생기네요. 등장. 핀이랑 캐릭터네요. 학생회장이에요. 학생회장 치고는 너무 비범하게 생겼는데 가면까지 쓰고 손에 너클까지 끼고. 네, 일단 이 페르소나 게임이 전투 파트 이면에 네. 일상생활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회장이지만 이런 궤도 활동을 할 때는 저런 퀸이라는 코드네임을 쓰면서 저렇게 멋진 옷과 가면을 쓰면서 활동을 합니다. 얘는 조커래. 조커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캐릭터를 빨리 보고 싶어. 아, 난 그 총 공격 좀 빨리 보고 싶어. 대충은 각자 세계관을 공유했네. 우리 콜라보 캐릭터들은 어쩌다가 여기 그 나와봤는데 지금 저 여기 백야극강에 나오는 캐릭터의 루크의 사건을 도와주는 것 같네요. 아, 얘가 도적단 토벌 찾았어요. 저 기억이 났습니다. 글자를 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백화 용병단의 부단장이래요. 아, 예, 저도 이제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바로 또 백야극강 내에서 네.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만나보러 갑시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페르소나 캐릭터들이 이제 추가됨에 따라서 네. 약점 노출. 약점 노출. 단계가 100이 되면은 위익 상태, 약화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100이 되면은 저게 가능하대요. 그 페르소나의 그 특수 시스템이 이제 총공격. 그 총공격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페르소나가 속성별로 약점이 있어가지고 모든 적이 위크 상태가 된다 하면 이 녀석들이 총공격 찬스야 하면서 다 같이 총공격을 하는데요. 캐릭터마다 연출도 다르고 연출이 멋있어가지고 굉장히 시리즈 전통 시스템입니다. 이게. 체험을 바로 들어가 봅시다. 네. 음악 계속 나온 거 마음에 든다. 이 부금이 처형 부금이거든요. 네.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퀸. 저 오토바이가 저거임? 네, 이 녀석 개페르소나는요 저 요안나 저 오토바이가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 저렇게 타고 다니는 게 발동을 하면 오 저거 위 저거다. 오 위크 떴다. 특수기일 시전 아래 페르소나 5 로얄 콜라보 오로리아는 전투에 진입할 때 특수기일 가지게 된다. 쓰면 오 아 이거 그래. 와 연출 진짜 똑같네. 똑같아요? 저 SD가 나오는 거 빼고는 거의 똑같아요. SD는 이제 저거지 백야극강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 그냥 타일이나 이어보죠.
그게 약점 노출이 얘네로 다 넣으니까 지금 약점 노출이 쌓기가 쉽구나. 금방 쌓이네요. 이게 설명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금인 것 같았는데. 그냥 막 써볼게요. 네. 얘네 액티브 스킬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 이거? 풀타임이기 때문에. 오에몬. 모든 적이 윅 상태일 때 특수 기원치를 발동한다. 이게 아무 때나 발동되는 게 아니구나. 오, 뭐야, 한 방에 다 쓸어버렸네. 그래서 어쨌든 캐릭터를 만나봤는데,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진짜 게임 같은데요? 이게 아마 저걸 겁니다. 이제 그 이벤트 같은 거 항상 이벤트가 있으면은 뭐 저기 프리즘을 소모해서 이런 재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 이게 원작 전투 구도 그대로 가져왔네요. 이걸 누르면은 오 쓴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 획득. 그러니까 이건 연출인 거지. 아 근데 이거 너무 잘했나. 그래도 연출 괜찮은데? 총공격이 터졌는데요? 뭐지? 이거 진짜 사람들 좋아하겠다. 아 근데 너무 잘해놔 쓰는 구현을. 음악 깔아놓은 것도 그렇고 이 UI 이런 것도 그냥 대충 해놓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착각할 정도. 백야극권 진짜 잘 만들어놨네. 그럼 이제 님 뭐하죠? 뽑아야죠 이제? 아, 나 이 음악만 계속 나온 것도 행복함. 안 나오네? 아니 이상해. 그거 아세요? 이제 60연차쯤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네. 확률이 오름. 여기 보시면은 이제 4.5%네요? 네. 이제 연차 할 때마다 이게 2.5%씩 추가로 붙을 거임. 1연차마다 나와라 위성. 그렇지. 나왔다 위성 조커. 이 학생 아닌 것 같아 목소리가. 자 그러면은 저는 조커라는 캐릭터를 뽑아봤으니 자, 그럼 이번엔 제가 한번 또 뽑아볼까요? 이거 저 맨 처음 할 때 확 당겼는데 네. 팁을 주시더라고. 살살 당겨야 된다고. 아 맞음 응 안 떴어. 오성 오폭스 나왔다. 아 이쯤 당겨도 아시는 거예요? 좀 3분의 1 더. 아이씨 뭐, 말도 안 돼. 이 정도면 아시는 거예요? 해봐 문화오나. 아하 제발 픽돌 나왔나? 제발 픽돌. 광고 방송이라지만 제발 픽돌. 아니 왜 픽돌을? 더 뽑아. 당신 이렇게 행복하면 안 돼. 맞냐? 퀸! 아니 이런. 아 저 이 배너 다 뽑았는데요 저는? 진짜 재미없다. 난 재밌는데? 다음엔 꼭 천장치기. 오케이. 바로 뽑아버리기 나도. 네. 추격 연차. 네, 나동님 하면. 안 돼. 나도 뽑을 거야. 나왔다. 나왔다. 이거 저 확률 없전에 나온듯. 퀸이겠죠? 아이 퀸이지. 아 이거 바로 나오네. 나왔네. 에이 재미없어. 뭐? 저거 있거든요? 지금 공식 카페에서도 이벤트 중인 게 있는데 8월 3일까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인데 뭔 이벤트냐? 그러니까 단일 스테이지에서 특정 턴에 특정 1회 연결로 콤보 수를 이제 100콤보를 이제 초과하면은 15분을 추첨해서 5만원권을 드리고 그냥 영상을 올려주신 모든 분께 어쨌든 이게 기준이 되겠죠? 모든 분께 저거 1만원권 드리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우브라톤 소속 오로리안이 한 명 출전을 해야 한다네요. 예,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브라톤 캐릭터가 한 명은 무조건 있어야 됨. 바로 하시는 겁니까 그럼? 저는 먼저 해버리려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가서 그래서 한 대만 똑 때려도 5임 콤보가 5임. 액티브 스킬 콤보만 채우면 되는 거면 클리어는 못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겠죠? 나도 할만하겠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본인 각자 본인의 저 스테이지를 찾으시면 될듯. 근데 잠시만요. 저 살짝 불안하거든요 지금. 왜 안 될 것 같지? 자 이렇게 저는 비록 콤보가 다섯 개 부족했지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라는 거 이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바로 성공하면 또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쉬우면은 아무나 저기 이벤트로 다 못 올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적의 스테이지를 찾아서 한번 이제 도전해 보시는 걸로.
그죠? 맞죠, 맞죠. 아, 이거 저희가 준비해 온 거예요. 대본을 저희끼리 딱 모자르게 끝나게 아슬아슬하게 딱. 야, 솔직히 5콤보 남기고 아슬아슬하게 이제까지 100여 곡까지 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니, 놔뒀다가 애들 모이면 다라라라 가면 되는 건가요? 한명 30대. 그래도 금방 쌓인다, 의외로. 그러니까. 뭐 안 했는데 사실 미네요. 나갔지. 이거 네. 체인저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콤보만 쌓으면 되니까 이거 진짜 각 잡고 하면 금방 하겠는데요? 아니야, 무조건 돼, 무조건 돼. 이거 대충 계산해봐도 돼.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9시 뉴스까지 이제 정독하고 와도 이변이 없음, 이변이 없음. 오, 뭐야. 아, 얘 가다가도 때리는구나. 아니, 당연하지. 아이고, 진짜 쉬운 이벤트구나, 이거. 저, 아, 근데 나 모나를 안 받아봤어요, 아직. 여기 로그인 보상에 있잖아. 오, 그거 아세요? 저도 안 모나. 받은 거. 아, 뭐야. 이거 꼭 들어와서 받아야겠는걸? 자, 광고, 자, 광고 방송 여기까지.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나성님 덕에 같이 이렇게 재밌는 게임도 즐기고. 제가 페르소나 이번에 백야극강이랑 콜라보 한다고 해서 오, 광고 보고서 시작을 했는데. 네. 아니, 너무 취향 게임인 거예요. 못해, 왜 안 하고 있었지 싶을 정도인데. 픽업 다 뽑았기 때문에 저는 즐겁게 즐길 것 같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에 보자, 김용력. 내가 지켜보겠어. 아, 그 페르소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용년님 계셔가지고 이제 좀 더 몰입해가지고 지금 했던 것 같아요. 빨리 저거 풀돌해서 총공격 좀 한번 써보고 싶다. 애들 아 재밌을 것 같다. 그럼 저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돌파하러 갑시다. 아, 돌파하러 가자. 오케이.